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셀프 메이크업 하고 머리만 이렇게 하고 경식쌤한테 속눈썹만 따로 받고 왔어요. 예쁘죠? 지금 서드마인드 스튜디오 앞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들어갈 거거든요. 근데 이게 아무래도 우리가 이번에 갑자기 잡힌 두 번째 촬영이기도 하고 또 짐이 개인 옷으로 좀 촬영하는 것이 몇 개 있어가지고 짐이 좀 많거든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나 여기에다가 검정 바지 반바지 입고 레인부츠 신고 찍고 싶은데 우산 이렇게 해가지고. 이렇게 첫 번째 비 오는 날 느낌. 밑에는 이렇게 레인부츠 신었고 이렇게. 와,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진짜 피곤해 죽을 것 같았는데 오니까 또 신나네. 잠깐 이거만 걸치고 올게요. 귀엽다. 약간 드레스 같은 거에 이렇게 좀 자켓 걸치면서 같이 이런 거 입으면 귀여울 것 같아. 그치? 이건 사이즈 좀 낮아. 예쁘다. 이런 색 너무 잘 봤는데. 야, 여기 잘 봤지? 나보다 예쁘면 안 되는데. 오늘 촬영할 시안들인데 작가님께서 이만큼 더 찾아주셨어요. 일단 가지고 내려가시죠. 네. 대박. 원래 그 처음 봤었죠? 완전 네, 첫 촬영할 때 배경으로 썼던. 가부장. 응, 가부장. 이렇게 해서. 어, 뭐해? 이거 이쁘다. 이런 거 귀엽다. 이것도 이쁘다. 아, 그만 만지라고. 이렇게만 찍어도 진짜 예쁘다. 아니, 작가님이 너 워낙 금손이셔가지고 이 장소를 캐치하는 게 너무 신기해. 그럼. 예쁘다. 지금은 약간 꼬마 신랑 신부 느낌. 똑딱이의 역습. 와, 넥타이 진짜 예뻐. 결혼식장 갈 때 이렇게 가벼운 거 하면 너무 예쁘겠다. 뭔가 로맨틱하면서 좀 발랄하면서 상큼. 웃어. 얼굴 앞으로 좀 갈아주세요. 내 얼굴 잡아주세요. 이렇게 잘 맞춰. 멋있어. 작가님 진짜 멋져요. 진짜 너무 장난 아니다. 근데. 이번이 더 뭔가 자연스러워서 색다른 느낌으로 좋은 것 같아. 뒷모습도 너무 귀엽다. 멜빵이랑 레인부츠랑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. 예쁘다. 비 막는 법을 몰라서 이렇게 막잖아. 이렇게 하고 왔었어. 나도 이 헷갈리는 것처럼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그래. 잘 먹겠습니다. 네.
재밌게 오고 하나만 할게. 오, 좋아요. 기분이 알죠? 잘 나왔다. 오, 이게 진짜 예쁜 거야. 진짜. 어머. 어머. 잠깐님. 너무 잘 나왔는데. 너무 예쁘,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약간 지난 촬영 때는 약간 좀 이런 영화 같은 모드의 그런 흑백 영화였다면 이번에는 좀 생동감 있고 좀 이렇게 발랄한 느낌의 아주 빈티지 영화 이런 느낌. 그냥 걸칠게요. 어깨. 괜찮아요? 어때요? 좋아요. 여배우 시상식 같은. 여기 하우스 두산 아니에요? 와. 너무 예쁘다. 마음에 누 거예요? 제 거예요. 예, 지금 좋습니다. 나 재밌는데? 잠깐 모니터 할게요. 네. 어머, 너무 예뻐. 내 사진 단독으로 하나 걸면 안 돼? 응. 짜잔. 지금은 조금 더 캐주얼한 약간 이런 커플 시밀러룩 느낌으로 챙겨온 옷 입을 거예요. 혼이 다 빠졌어. 힘들어? 응. 열정 포토 민서 언니. 네. 우와. 네. 오케이, 신랑 누우세요. 우리 애기. 신랑 우수. 네. 안경이랑 잘 어울려. 안경이랑 잘 어울려. 잘 어울려요? 안경이 이렇게. 뿌리는 거야? 잠깐만. 오케이, 그리고. 네. 아니 진짜 이래서 남편이 여기만 보세요. 짜면 물 나올 것 같아. 어, 이것도 이쁘다. 여러분, 이제 추가 촬영 끝났고 진짜 최종 원래는 사진 셀렉을 하러 온 건데 오늘 끝까지 한 번에 하고 사진 셀렉을 또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서 완성본은 나오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